자, 18번. 자, 여기 18번부터 29번까지는 쉬운 유형에 속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점수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1등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21번 같은 유형을 만들긴 했어요. 항출금이 같은 거. 그래서 3점짜리도 어려운 게 하나 들어갔지만, 자, 일반적으로 이제 쉬운 유형에 속하죠. 자, 근데 그래도 점수가 높아서, 자, 요 주장, 제목, 요지, 주제, 그 편에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기도 해. 알겠어? 그래도 어쨌든 실수하지 않고 맞춰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틀리면 답 없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게. 근데 이제 어렵게 나오면 틀릴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렵게 나왔을 때 문제가 수능으로 기재했을 때 내가 여기 파트를 항상 쉽게 풀었는데 여기가 어렵게 나왔어. 근데 문제를 푸는데 답이 안 보여. 그럼 이제 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시험 처음에 이제 쫄리니까 시험이 이제 꼬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열심히 했으면 뭐가, 내가 어려워? 그럼 다른 애도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뭐가 쫄려? 내가 어려우면, 내가 열심히 평소에 모의고사 때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어, 내가 목표로 하는 점수가. 근데 실제 수능에서 내가 어렵다? 그러면은 다른 애도 어려운 거지 뭐. 이거 씨발 문제를 풀어야 어려운 줄 아는 거야, 알지? 자, 다음의 목적 뭐 풀어봤다고 치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이 글을 쓴 이유가 앞에 나올 거고, 알겠어? 그럼 힌트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 있죠? Please let me know. 자, 내가 알게 해줘. 내가 알게 해줘. 지역하면 그거고, 나한테 알려줘, 이거지? 자, 뭐를? Full details of glove. 자, glove의 완전한 세부사항을. 자, 뭔가 끝났어요. 주어동사 나오니까, 너가 추천하는. 자, 그리고 또한 그것은 도움이 될 거야. 이거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에요. 알겠지? 여기서 이제 인지 아닌지라고 만약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게 약간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야. 자, 뭐가 도움이 될 게? 뭐가 도움이 될 거래? 만약 너가, 자, 나에게 어떤 샘플을, 글러브의 샘플을 제공해주면 또한 도움이 될 거야. 자, 이걸 왜 썼어요? 프로! 왜 썼어? 이씨 한글로 돼 있잖아, 이씨. 제품의 모든 세부 상황과 경보를 요청. 1번이죠, 1번. 네. 1번, 이씨. 숙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씨. 기저하지. 자, 다음 글에 드러난 신경 변화예요, 변화. 자, 이것도 쉽죠? 자, 뭔 내용인지 파악한다기 보단, 이것도 이렇게 분위기를 한번 잡아봐. 자,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대. 자, be supposed to, 뭐뭐 해야 된다, 라는 표현이에요. 저거, 이씨. 손가락 올리줘야지. 한 손으로 적지 말고 받치고 적어, 이씨. 글씨 그지 같은 인간들은 다 한쪽 손을 누르고 적어야지, 이씨. 글씨 그지 같은 인간들은 딱 보면 알아. 왼쪽 손은 저쪽 주머니에 쳐놓고 한 손으로 하니까 글씨가 그지 같지. 자, 자, 내 차례가 되었고 나는, 자, 몰라, 크리프가 나왔잖아. 암벽이죠, 암벽. 예. 자, 암벽 뒤로 뭐 걸어가야 했대요. 자, 그리고 그 크리프를 내려다보는 것은 나의 다리가 begin to shake, 떨리게 했대. 지금 시간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차례고 암벽이 나오고 존나 떨리잖아. 예. 알겠어, 모르겠어. 예. 자, 그 다음에 이 밑에를 찾으면 되죠. 자, I felt as if as도 뭐야? 뭘 물어, 이씨. 마치, 저거! 마치 뭐처럼. 자, 나는 느꼈대. 마치 내가 공중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꼈대요. 알겠어? 예. 자, 요걸 모르더라도 그 위에 계속 나와요. 이건 쉬운 거니까. 오버조이. 졸라 기뻤대잖아. 뭐 성공에 졸라 기뻤대. 자, 다음 뭐야? 3번. 자, terrify. 무서운이죠? delight는? 기쁜 이거니까. 자, 이거 상상을 해보면 뭐 이렇게 약간 암벽에서 뭐 하는 거 뛰어내리는 그런 건가 봐, 그지? 성공하고 기뻤다 이거겠죠. 다른 거 뜻 모르는 거 뭐 이거
자, sympathy. 자, sim은 same의 의미예요. same의 의미. 그래서 우리 synchronize 했잖아요. synchronize. 싱크로율. 얼마나 똑같으냐 이런 거죠. 그래서 same이라는 어원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sympathy는 뭐야? pass는 emotion이야. 똑같은 감정을 갖는 거니까 뭐예요? 공감, 연민, 뭐 이런 뜻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알아야 될 건, 주장, 제목, 요지, 주제. 자, 여기서 이제 공통적인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제는 하나다. 주제는 하나다. 됐어? 자, 그 주제는 하나다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친구들 이거는 이제 3월 거라 문장 지문이 그렇게 길지 않지만, 영어 지문이 아무리 길어도 국어 지문에 비하면 긴 거야, 짧은 거야? 짧죠. 니네가 해석이 쳐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그치?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여기서 주제는 하나다라는 게, 자, 이거 말고, 뒤에 것도 똑같아요. 뭐 빈칸도 그렇고 주제는 하나다라는 건 여기서 A라는 얘기 하다가 그래서 갑자기 막판에 B라는 얘기를 하기는 힘들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의 글이다. 뭐 A에 관련된 내용에서 뭐 찬반이면 찬반이 바뀔 수는 있겠죠. 알겠어? 네. 근데 할머니, 그러니까 노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린애 얘기하진 않는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왜? 영어 질문은 어쨌든 뭐니까? 짧으니까. 알겠지? 주제는 하나다라는 내용은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자 어떤 뭐 포인트를 찾는다? 못 찾아요. 시골 어떻게 찾아? 처음부터 읽어야지. 영어는 어쨌든 또 흐름을 타는 건데, 그지?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처음부터 읽다가 그 대신 모르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좀 제낄 수도 있어. 실제 시험을 풀 때는. 근데 선생님이 말한 건 이거 풀 때는 단어 찾아가면서 풀라고 했으니까 한 문장도 그냥 패스하지 말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풀어야 되겠지. 내용 파악하면서. 자, 근데 어쨌든 풀다가 아, 이 글이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게 파악이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보면 conflict, 갈등이에요. 자, between and 비네. 자, 뭐와 뭐 사이의 갈등이야? 과학의 목표와 자, 어떤 필요성, 권리와 복지, 인간 연구 참가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할 필요. 여기서 어떤 결과를 낳는데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상상을 해봐야지. 이 글의 내용이 뭐야? 아, 과학의 어떤 실험으로 인간을 참여시키는데, 그지? 거기서 인간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것과 과학의 목표 사이에 충돌이 있대잖아. 네. 그지? 자, 그게 어떤 결과를 하는데, result in, 자, 중심적인 어떤 윤리의 긴장의 결과를 하는데요. 윤리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자, 임상 연구에서, 클리니컬 리서치에서. 뭔 내용인지 알겠죠? 네.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긴데, 근데 이 글은 주장이야. 그럼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 글의 주장이겠죠. 그제?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나서 힌트를 찾아도 돼. 자, 주장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should, must, have to, 뭐 need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뭐 해야 돼? 전체 내용으로 파악해야지. 그지?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찾아서. 자,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자, 그 진술은 어떤 진술이에요? 나쁜 과학은 나쁜 윤리야 라는 진술은 맞는 얘기래.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봐봐. 나쁜 과학이야. 막 희로뽕 같은 거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거기다 인간을 그 희로뽕에 한번 이거 저기 뭐야 뿅 가나 안 가나 맞춰보는 거는
나쁘다는 거죠? 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자,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알겠지? 자, 영어에서는 그러나 다음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야. 앞에 건 이제 그 그러나 다음에 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깔아놓는 얘기고. 어, 근데 여기 그러나. 자, 뭐예요? Good science is good essay. 자, 위에. 당연히 나쁜 과학은 나쁜, 윤리적으로 나빠. 근데 좋은 과학은 좋은 윤리다. 라는 건 또 뭐래요? 틀렸대. 자, 그러면 이거 글을 많이 읽은 사람이면 답은 나와. 당연히 뭐예요? 그럼 나쁜 건 나빠. 그지? 나쁜 과학은. 그러면 좋은 과학은 좋아? 아, 이것도 아니래. 그럼 좋은 과학도 어떨 수 있다는 거야? 나쁠 수 있다는 거로 정리가 되잖아. 그지? 자, 그러나 좋은 과학도 좋다는 것도 거짓이래. 자, 스터디 디자인, 자, 연구 디자인은 과학적으로 타당할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얘기겠죠. 자, 위험이 있대요. 위험. 뭐 인간 참여자를 해를 끼칠 위험이 또한 너무 커서 받아들일 수 없다. 알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추려고 하는 거,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도 있죠. 백신. 백신이 근데 급하게 만드느라 뭐 한 거야. 임상 실험을 뭐 3상인가 4상까지 해야 되는데 좀 빨리 만든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뭐야? 좋은 의도야. 백신이니까, 코로나 백신이니까. 근데 그것도 좋지.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그래서 여기 거의 밑에까지 왔지만 여기가 나왔죠. 워스트가. 그지? 어쨌든 그러니까 비록 좋은 과학을 위해서라도 나는 내용이 나오겠지. 그지? 자, 권리와 인간 참여자의 권리와 복지의 보호는 과학적인 효율성을 뭐 해야 된다? 오버라이드. 뛰어넘어야 한다,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이 사람들 권리나 복지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말로 끝나잖아요. 답이 뭐야? 나오죠. 자, 이 함축 의미가 이제, 함축 의미가 뭐예요? 이게 이제 조금 3점짜리로 이 점수를 조절하게 나온 신유형이야. 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뭐 거의 끝까지 읽어야 돼. 자, 토마스 에디슨의 이름은 동의어래. 시노미어스. 자, 뭐해? 발명의 동의어다. 자, 한번 에디슨 하면 뭐예요? 발명가야, 그지? 자, 그리고 그의 가장 유명한 발명, 그게 뭐야? The electric light bulb. 전구죠, 전구. 네. 그의 가장 유명한 발명 전구는, 자, 친숙한 심볼, 상징이다. 뭐에? 그 플래시. 그 플래시. 자, 뭐, inspired genius. 자, 어떤 영감을 받은 천재의 어떤 그 번뜩임에 대한 친숙한, 익숙한 상징이다. 자, 전통적으로 associated with the inventive, 어떤 발명하는 행동과 관련된. 자, 아마 여기 내용은 뭐야? 아, 토마스 에디슨 하면 발명가. 그리고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한 뭐? 전구. 이거는?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 뭐 그거에 대한 그런 말이다. 상징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항상 말하는 거 however가 나오네요. however. 그죠? 자, however 여기 나왔잖아. 그죠? 근데 however는 중간에 들어가도 어쨌든 여기서 내용적으로 먼저 가는 거야. 그죠? 뭔 말인지 알지? 지금 여기 중간에 들어갔잖아, 먼저. 근데 내용적으로는 먼저 가는 거니까. 그리고 however D가 이 사람이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라고 했어. 예. 자, 그러나 자, 뭐 besides는 게다가요. 게다가 이거에 덧붙여서 이거. 이것뿐만 아니라. 자, 뭐뿐만 아니라 being the exemplar of the bright idea. 자,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예시일 뿐만 아니라 에디슨의 그 전구는
가치가 있대. 뭐의 가치? 연구의 가치. 다른 이유로. 자,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다른 이유가 나올 거 아니야. 정부에 대한 다른 이유. 자, 그게 뭐래요? 자, 더 테크니컬 이코노미 임포턴. 자, 기술적 경제적 중요성. 전구에. 그리고 또 어브 엔드 어브 나오는 게 우리나라. 자, 뭐 또 그 전기 시스템에. 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요 그것은 전구겠죠. 자, 어쨌든 전구하고 그 전구를 키기 위한 전기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은 자, 매치가 된대, 어울린대, 뭐와 어떤 다른 발명과 발명의 그런 중요성과 어울리게 된다. 여기서 대시가 있는 건 importance겠죠. 자,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는. 자, 적어도 언제부터? The last 200 years. 지난 200년부터. 이제 200년 이후로. 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뭐예요? 전구랑 전기가 졸라 중요한 거다. 이거잖아요. 그제? 네. 자, 그 다음. 자,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electric light and power. 자, 전구와 전기의 도입과 퍼짐은, 자, one of the key steps. 자,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였대요. 자, in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자, 세상의 변환기에. 자, from A to B죠. A에서 B까지. 자, A가 뭐야? 산업시대. B 어디까지? 후기 산업시대. 자, post-war, 후기, 전후. 알죠? post는 뭐뭐 후 이런 뜻이 있어요. 자, 후기 산업주의. 어, 콤마 이니치 있네. 자,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후기 산업주의에서는, 산업시대에서는 자, 전기는 석유, 뭐 이런 중금속,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었대. 자, 뭐 하기 위해? 자, 20세기에 그것의 독특한 형태와 캐릭터를 주기 위해. 한마디로 여기 이렇게 내린 뭐야? 전기 때문에, 전구 때문에 이런 게 좋아졌다 이거잖아. 그죠? 자, 그리고 our own time, 우리만의 시기. 자, 지금 현재 시대죠. 자, 현재 시대도 still 여전히 아주 크게 뭐 이 시대의 스탬프 도장을 이끌고 있다 이거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자, 지금 이거 내용이 뭐야? 자, 전기랑 전구가 계속 영향을 줬다는 거야. 그지? 언제부터? 산업시대에서부터 후기 산업시대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도 여전히 이 시대의 도장을 찍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시대, 이 전기의, 전기와 전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거잖아. 해, 안 돼? 찾아봐, 그럼. 4번이죠. 자, 뭐야? 초기 전기 혁신. 전구랑 전기 말하는 거죠? 네. 그거의 영향 하에 있다. 이거니까. 여기서? 예. 자, 그 다음에 22번 요지. 자, 볼게요. 자, 다시 말하지만 주장 제목 요지 주제는 하나의 공통점보다 주제는 하나다. 자, 뭔 말인지 알면 밑에 찾아보면 돼. 알겠지? 자, 한번 상상해봐. 대리아를. 자, 우리가 특별한 안경을 발명했다고 상상해봐. 어떤 안경이에요? 자, 우리에게 힘을 주는 안경. 어떤 힘? 자, odor world. 자, odor가 뭐냐면 냄새의 뭐 이런 뜻이야. 냄새. 알지? 자, 향기의 세상에 세상을 보여주는 힘을 주는. 자, 어떤 식으로 다른 유기체들이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이거예요. 자, 다른 유기체들, 우리 개미, 벌,
아, 벌은 좀 약간 살짝 다른 거지만 개미는 서로 말을 해서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뭐로 해요? 페로몬. 페로몬. 그 페로몬이 뭐야? 향이잖아, 향. 예. 화학물질, 그치? 자, 그러니까 지금 봐봐. 다른 유기체가 여기서 요 뜻을 유추할 수 있는 거야. 처음에 모르더라도. 자, 다른 유기체가 그것을 인식하는,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어떤 그 향이 나는 세상을 보는 힘을 주는 안경을 발명했다고 상상해 보재. 자, 그래서 너의 안경을 써봐. 자, 그리고 걸어봐, 밖을 잠시 이만. 자, bright sunlight, 아주 밝은 햇볕이 hit our eye, 우리의 눈을 비출 때 우리는 세상을 마주치게 된대요. different from, 아주 다른. 뭐와 아주 다른 거야? 우리가 보통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자, 공기가 뭐로 가득 차 있다? 분자로 가득 차 있대요. 뭐에 의해서 날라지는? 산들바람에 의해 날라지는. 지금 상상하는 거야. 이런 안경이 있지 않잖아. 근데 이 안경을 딱 끼니까 뭐야? 와, 그 분자가 날라다니는 게 막 보이는 거야. 그지? 그 분자가 향기니까 어떻게 보여. 그죠? 자, 그 다음에 화학적인 신호가 어떻대요? 자, 화학적인 신호가 우리의 눈으로 막 흘러 넘쳐온대. 막 폭, 뭐처럼. 홍수처럼. 그죠? 자, 뭐만큼 분명하게. 자, 소리가 우리의 귀로 흘러 넘치는 것처럼, 압도하는 것처럼. 어디서? 칵테일 파티에서. 자, 우리 소리는 듣잖아. 예. 예, 소리, 이렇게 소리가 막 쾅쾅쾅 막 신나는 파티 음악인 것처럼. 자, 지금 뭐야? 화학적 신호가 막 눈으로 안경 꼈으니까 지금. 상상의 안경 꼈으니까. 막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이걸 이게 짜증나는 이유가 뭔 말하는지 몰라서 끝까지 이거예요. 자, 어떤 식물을 한번 봐봐. 자, 명령어 플러스 엔드예요. 그러면 너는 그 구성 요소를 볼 수 있을 거야. 자, 공기 중으로 릴리즈드 되고 있는, 지금 공기 중으로 방출 되고 있는. 알겠어? 자, 나뭇잎에서, 그 다음에 어디서? 나무 껍질에서, 그리고 뿌리에서. 자, 지금 이 안경을 보니까 자, 그 식물이 숨 쉬는 게 보이는 거야. 알겠어? 뭐 할 때, 우리 식물이 밤에 물을 뿜죠? 밤에는 이산화탄소. 낮에는 산소를. 그지? 막 그게 보이는 거야. 좀 상상하는 거니까. 자, 스컬. 자, 나무에 있는 다람쥐가 자, 물을 또 내뿜고 있대요. 이산화탄소를. 그지? 알았어? 얘 숨 쉬니까. 자, 그리고 다른 구성 요소를 각각의 숨에서, 그지? 그러니까 숨 쉬면서 이산화탄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지금. 이 안경을 끼니까. 자. 자, glance along its brown body. 자, 지금 이거 brown body. 그죠? 다람쥐. 다람쥐의 그 갈색 몸을 따라 쳐다보고, 자, 그 다음에 notice that specific point, 어떤 특정한 포인트를 인지해봐. 인지하는 것, 그죠? 자, 그게 뭐래요? scent, scent도 향이야, 향. 자, 여기서 이제 그 분자, 화학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모처럼 본다. appear to, seem to, 천천히 화학적인 신호를 내보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 안경을 끼니까 상상의 안경이지만. 자, 만약 우리가 translate these signals into language, 만약 우리가 이런 신호를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구도 보고, 문장도 보고, 말도 보고, 노래도 보고, 다른 메시지 같은 거를 보게 될 거야. 뭐하고 있는? 해석되고, 이해되고, 이해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뭐, 씨가 결론이 없어. 알겠어? 답이 뭐야, 그러면? 2번이죠, 2번. 자, 봐봐, 2번 먼저 보고. 세상은 인간이 지각해서 보다 화학신호로 가득 차 있다. 지금 그냥 이것만 얘기하고 있잖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지? 그게 어떻다. 자, 1번.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유기체가 매우 많다? 아니죠. 이 국어가 헷갈리는 거야. 알겠어?
자, 3번. 동물과식물의 감각기관을 외부적인 일정에 반한다? 이런 얘기 없지. 동물과식물은 화학물질을 발생할 경우에 스스로를 보호한다? 뭐 보호한다 이런 말 없죠. 시각적 인식이 다른 모든 관계의 인식보다 더 우선한다? 시각적 인식? 지금 향기잖아, 향기 어떻게 보면. 이건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국어가 문제지 위에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니까. 됐어? 네. 22번을 틀리면 국어의 문제다. 자, 그 다음에 23번. 자, 주제예요, 주제. 자, 지금 한번 봐봐. Skill based approach. 자, 기술에 근거한 접근법이에요. 자, 뭐 하는데? 자, 비판적인 생각을 가르치는데, 이 기술에 근거한 접근법은 긴 역사와 문헌들을 갖고 있대. 그러나, 그러나 나오네, 그러나. 선생님, 뭐라고 했어? 그러나. 그러나가. 기대지 말고 한손으로 종이를 잡으라고 필기를 할 때 기대고 있으니까 졸리고 있지 딴 생각하지. 자, 그러나 what has become clear. 자, 명확해진 것은 알겠어? 네. 자, 25년간의 이 critical thinking theory와 페다고지. 자, 여기서 이 연구에 있어서 명확해진 것은 자, 뭐다?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does not seem to enough. 충분한 것처럼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알겠어? 자, 지금 보니까 비판적인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주 오랜 역사가 있고 오랜 논문, 많은 논문도 있고 문헌도 있대. 근데 25년간 이렇게 해보면서 명확한 건 뭐래요? 얘네들한테 이 기술을 가르치는 건 충분해?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지 않대잖아. 기술만 가르치는 건, 이 글의 주제가 그거잖아. 기술만 가르치는 건 충분하지 않다. 알겠어? 자, 요 밑에는 이거에 대한 그냥 부연 설명이에요. 뭐, 아, 근데 여기서 확신을 못 들면 더 읽어야지.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다 풀어봐. 기술을 가르치는 거에는 충분하지 않대잖아. 뭐라고 주제가? 기술의 그, 자, 아이들한테 비판적인 생각을 가르치는 거를 네. 기술적인 접근으로 하는 게 충분하대 안 하대? 안 하대. 그럼 기술적인 거 말고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는 내용 아니야? 뭐? 어? 응신 씨. 풀어와야지 그지 같은 새끼야. 어? 자, 위에 글 다시 한번 한글말로 정리할 거야. 크리티컬 씽킹을 가리키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비판적인 생각을 가리키는 건. 네. 근데 뭐래? 기술의 근거에서 그걸 가리키는 게 충분하지가 않대잖아. 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그냥 기술적인 접근만으로는. 자, 근데 그러면 1번. 학교에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리키는 거의 중요성이에요? 지금 여기 기술하고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리미테이션이 뭐야? 한계. Thinking 스킬을 가르치는 한계잖아. 네. 학생들에게. 어? 네. 어떻게?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한계? 기술적으로만. 알겠어? 3번. 영향. 생각 편견의 아카데미 퍼포먼스의 편견의 영향. 4번, 다양한
교실에서의 다양한 티칭 방법의 적용. 5번 학생들의 비판적인 생각 기술을 평가하는 필요성. 뭐예요? 뭐야? 2번? 2번! 충분하지 않대잖아! 기술만 가르치는 건 본질적인 걸 가르쳐야지. 기술만 가르치는 게 한계래잖아, 한계. 알겠어, 모르겠어. 어? 자, 그래서 밑에 예시를 하나만 읽어보면 여기까지 읽고 풀기는 좀 까다로울 수 있어. 근데 방향을 잡고 여기 보면, 자, 학생들은 적절한 논문 비편을 쓰는 걸 배울지도 몰라. 하나의 수업에서. 그러나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 그러나잖아. 그러나 뭐 한다? 그런 기술을 또 다른 거에서 사용하는 건 뭐 한대요? 실패합니다. 그치? 자, 밑에 계속 그런 얘기야. 그러나 뭐 한다? 그러나 뭐 한다? 알겠어? 자, 근데 지금 이거 여기까지만 읽고 답을 풀기는 좀 까다로울 수 있어. 근데 여기 하나 정도만 읽으면 아, 위에 분위기를 잡을 수 있다고. 뭐야? 애들한테 야, 비판적인 글 읽기는, 비판적인 생각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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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렇게 기술을 써서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더니 거기서 써먹을 수 있대. 그런데 다른 데서 못 써먹고 또 어떻게든 할 수 있대. 그러나 다른 건 어떻게 안 되고. 그러니까 뭐야, 지금 이러한 한계가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 큰 틀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예. 자, 24번 뭐 내야 씨발 풀어와야지. 풀어와야지 말이지. 공무원 영어 쪽이라 가야 되겠다. 공무원 영어 쪽. 철도 안 든 새끼들 가르치고 있어. 힘들다. 공무원 영어를 내가 가야 되겠다. 공무원 영어. 꺼져 이 새끼야. 자, 제목이에요. 자, 에즈너츠 에즈는 뭐뭐만큼 정도로 해주면 돼.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think of A as B네. 자, 우리 자신을 자, 다르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자, 인간은 지구의 그 어떤 생태계, 지구의 그 생태계의 한 부분이래. 알겠어? 네. 자, 그게 뭔데? 지구에 의해 그리고 지구 안에서 생성된. 그죠? 그러니까 인간도 뭐라는 거야? 지구의 한 일 부분이라는 거야. 자,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자, 이츠대 강조 부분이에요. 알겠어? 강조했잖아. 이츠대 강조 부분 알아보면 졸라 좋겠지. 자, 뭐한 것? 우리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 뭐 보다 무생물, 움직이지 않는 공급. 예를 들면 석탄, 가스 뭐 이런 그지 같은 것들 움직이지 않는 것들보다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건 바로 뭐다? The living, breathing elements of this world. 자, 이 세상에 살아있고 숨쉬는 요소들이다. 끝난대 내용. 뭐예요? 자, 우리는 지구의 일 부분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래요? 이런 무생물보다 숨 쉬고 살아있는 요소들이래잖아. 이걸 강조한 거니까. 예. 뭐 맞지 알아, 몰라. 예. 자, 여기 for example 없지만 예를 들어준 거죠? 구체적인 뭐 car, beer can 이런 거 있잖아. 서버. 우리는 살 수 있대. 자동차나 맥주 캔 없이는. 그러나 우리는 살 수 없대. 음식이나 산소 없이는. 이거잖아. 돼, 안 들어?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 예. 뭐야? 1번. 1번. 바이오 디버시티. 생명 다양성을 구해라.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지? 예.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밑에 뭐 똑같은 내용이.
자, 잠깐 쉬었다가 할 테니까 뒤에 거 풀어주세요.